매일 출근하고 퇴근하며 가끔 야근하는 시인들의 일과 시, 야근하면서 읽는 시. 작가 스테이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고 오늘 참여한 시인들이 주관하는 2021 문학주간 사업의 일환으로 문학인과 독자가 소통하고 공유하는 문학축제의 장을 담아내는 사업입니다. 어느 지긋지긋한 날의 행복. 아프다는 핑계로 결근을 하고 책상에서 나와 함께 통증이 사라졌을 때, 갈곳 없어진 통증은 내 머리맡 가려운 시간에서도, 보글거리는 싱크대 설거지통 그릇에서도, 악다구니 쓰는 아래층 여자에게서도, 우리 집 고양이의 고요한 잠 속에서도, 날마다 숨어 자라나다가 환상이라는 것이 생겨났을 때 행복하게 찾아오네. 저녁이 사라진 삶의 야경은 전등의 통증들, 용서를 선물할 때쯤 찾아오는 눈물의 통증들, 벽을 보고 말라 죽을 거라는 애인은 불안의 통증들, 엎드려 희망을 이야기하는 우울의 지방 덩어리 같은 통증들. 침묵이 태어나는 새벽 근처에서 태양이 명멸을 기다리며 서성거릴 때, 통증은 그제야 보란듯 책상 한가운데 나와 함께 앉아있네. 지긋지긋한 나날들의 행복은 통증과 함께 찾아오네. 직원. 직원이 될 수도 있었고, 직원이 되지 않을 수도 있었다. 직원은 먼저 와서 쳐다보는 사람인데, 당신은 직원이요. 말해주는 사람 없이도 창문 닫을 시간이 되면 직원이 되어 있었다. 창문이 창문에게 건넨 귓속말로 복도는 길어지고, 혼자 남아서 창문 닫는 직원은 가루를 개서 만드는 반죽과 살을 으깨서 만드는 반죽의 차이 같은 걸 고민하다가 나눠 먹으려고 양쪽을 잡아당겨 주르륵 쏟아지는 높이를 세우며 새들이 날아와 부딪혔다. 질끈 눈을 감는 사이로 들어간 새들과 들어가지 못한 새들이 안과 밖을 나눠 가졌다. 옆이 있다고 믿으면서 옆을 밀고 나가면 떨어지는 높이였다. 나가려고 했다면 바람에게는 얼마나 안전한 높이인가. 직원은 마지막까지 남아서 쳐다보는 사람인데, 창문을 닫을 수도 있었고, 닫지 않을 수도 있었다. 대화의 방식. 그늘에 사금파리로 그려놓은 코끼리를 바람이 가져갔다. 창문을 열 때마다 바람은 코끼리 소리로 운다. 불을 보고, 너는 뜨겁다, 너는 어둡다, 너는 젖는다. 말한다. 내 눈에는 살뜩인 혓바닥이 허공에 난 실금을 핥는 듯 보여 간지러 간지러했다. 마주보고 희죽이 웃을 때내등뒤 벽은 붉다. 내가 바라보는 내등뒤 벽은 청색이다. 둘다 울음을 터뜨려도 나는 눈이 시어서 울고 너는 눈이 부셔서 운다. 너는 나를 두드리며 누구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한다. 나는 내눈 속에서 커다란 목련 새송이를 딴다. 네, 안녕하세요. 2021 문학주간 작가 스테이지 야근하면서 읽는 시의 진행을 맡은 최백규입니다. 감사합니다. 설문조사를 하면은 가장 수입이 낮은 직업의 최상위권이 시인이라는 결과가 자주 나오죠. 그런 시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계를 유지할까요? 독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인으로 살아가는 동시에 각자의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을 퇴근 후 어렵게 한 자리에 모셨습니다. 유연아, 임승유, 이용임 시인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너무 오랜만에 뵙네요. 코로나 시대에. 또 다들 오늘도 일하시다가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셔서 저 휴가 냈는데요. 그거는 저 미처 몰랐는데 저와 좀더 잘하고 있습니다. 네. 일하다가 오늘 오신 거죠? 저도 오늘
조퇴하고 조퇴하고 오셨어요.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어떻게 또 오늘? 아니 좀 탈퇴할 거예요. 휴가 조퇴 탈퇴. 아 감사합니다. 오늘 또 굉장히 점진적으로 이렇게. 네 점진적으로 이렇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 또 이렇게 요즘 코로나 시대라서 이제 행사 같은 것도 많이 좀 취소되고 막 이렇잖아요. 독자분들께서도 좀 시인님들 만나고 싶고 이런데 못 만나고 이런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떻게 지내시는지 근황 같은 걸 좀 얘기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작년에 1년 휴직하고 나서 네. 실컷 뭐 작가로서의 삶을 좀 보내고 났더니 올해 학교 다시 제가 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거든요. 네. 학교 갔더니 너무 달라진 상황이라 적응하느라고 학교 집 아, 그러면서 간간이 그냥 이제 마감 간신히 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 많이 쓰시고 또 시집 분량이 한 권 또 나오셨겠어요? 아니요. 학교에서 글도 많이 못 썼어요. 그냥 여기서 핵심은 학교 집 마음이 알겠습니다. 또 어떻게 되셨어요? 저는 사실 굉장히 유명한 집순이라서 아 그래요? 네. 네. 거의 밖에 안 나와요. 회사 가고 끝나면 요가원에 가서 요가하고 요가. 네, 집에 가고 그 외에는 거의 대부분 아니고 이제 사람들이 안 나오면 네. 내년에 끊겠다 라고 하면 이제 네. 나가서 사람 보고 하는 일상이랑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저는 근데 여행 가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여행을 못 가서 근데 그 요가 다니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요가 다니실 정도면은 그렇게 많이 쉽순이는 아닌 것 같아요. 충분히 예, 바깥 생활을 많이 네 그거를 안 하면 우울함이 너무 커지니까 근데 요가를 하면서 네. 저는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굉장히 많이 배웠기 때문에 저한테 고마운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목소리가 되게 그 용가스러워요. 전혀 안 타시고 그러니까 요가 덕분에 이제 겉으로는 안 떨리는 것처럼 네. 좋습니다. 지금 또 어떻게 예, 저도 뭐 아침이면 출근하고 예, 저녁이면 퇴근하는 삶이고 저를 네. 좀 약속을 좀 많이 잡는데 그 약속을 거의 다 취소하는 그 루틴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뭐 내일 만나자 하면 네. 취소되고 뭐 모레 만나자 취소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도 좀 회사랑 집 막 왔다 갔다 하고 가끔씩 친한 친구들만 만나서 근데 친한 친구들도 두 명밖에 못 만나잖아요. 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그 친한 친구들도 이용임 시인처럼 잘 안 나오는 친구들이어가지고 대체적으로 예 작가들인가요? 주로 작가들이죠. 작가들이죠. 예. 작가들이 거의 다 집에 있는 네. 뭐, 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로 집에 있어도 네. 더 집에 가고 싶다고 그렇죠. 얘기하는 네. 분들이라 네. 예. 저도 좀 그렇게 이렇게 지내는 것 같아요. 새벽교 시인은 어떻게 지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을 안 다니다 보니까 이제 뭐 전업 시인으로 이제 활동하고 있는데 올해 초에 저는 학교를 졸업했거든요. 저는 이제 첩첩 학사입니다. 첩첩 학사라고 이제 소개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근데 졸업을 하면은 그래서 좀 편해질 줄 알았어요 삶이. 근데 졸업을 하고 나니까 사회가 저를 가만히 두지를 않더라고. 그 주변에서 계속 졸업하기 전에 너도 이제 졸업하니까 그 직장을 구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거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저도 좀 약간 솔깃했죠. 원래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자꾸 모두가 그러니까 직장을 구해야 되나 했는데 막 행사랑 막 이런 사회 같은 게 몰아치면서 또 내년에 나올 집도 계속 준비하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정신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거의 직장 다니는 수준. 전문 MC니까. 그러니까 작가계 입장에서 봤을 때 팀만 나오고 팀만 나오고.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다들 이렇게 들어보니까 종일 또 바쁘신데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이제 혹시나 이제 다들 뭐 보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 시인분들을 처음 접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이 행사를 통해서 각자 이렇게 짧게 본인 소개를 한번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07년부터 시를 쓰기 시작했고요.
시집 이 두 권이 있어요. 안개주의보하고 신은휴일도 없이라고 하는 시집을 두 권을 냈고 산문집도 한 권 있고 되게 게으르게 씻으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그래도 시집 두 권, 산문집 두 권까지. 뭐 바쁘신 것 같은데? 아, 집에 계시면서 회사 다니면서. 예, 저는 시는 2006년도부터 쓰기 시작했고요. 저도 시집 두 권 있고 첫 번째 시집이 이제 아무나 해서는 그밖에 여러분이라는 시집과 이제 작년에 나온 주눅이 사라지는 방법 청소년 시집 냈고요. 예, 이제 세 번째 시집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맛있어. 예, 뭐 할 얘기 없는데. 아, 제가 가장 늦게 등단을 했냐면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를 쓰기 시작했고 네, 저도 시집이 이제 작년에 나온 것까지 세 권이 있는데 작년에 나온 시집 홍보 네. 충분히 홍보했어요. 네, 네, 네. 따끈따끈하니까 나는, 네. 나는 겨울로 왔고 너는 여름에 있었다. 우리 지금 시집 갖고 왔는데 우리는 왜 이거 안 했을까요? 어, 지금 하세요. 네, 하세요. 네, 시집 많이 봐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이 각자의 목소리로 자신의 시를 읽고 직장인으로 살아가는 이야기도 이제 들어볼 텐데요. 요즘 진짜 일자리 구하기도 너무 어렵고 청년 실업도 너무 또 문제잖아요. 네. 그리고 또 유지하기는 또 더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근데 더군다나 또 여러분들은 동시에 예술가로서도 살아가는 게 아주 힘들 것 같은데요. 단 어떻게 시를 쓰고 이제 시작하게 되셨는지 좀 궁금해 보여서 저는 이용일 씨인지 제일 궁금해요. 먼저 어떤 지금 일하고 계시는지부터. 저는 전상과 나왔어요. 네네. 고대 나왔고 전공 세면서 이제 네. IT 서비스라고 하면 뭐 우리 흔히 얘기하는 웹사이트, 모바일의 앱, 뭐 시스템들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 망라해서 서비스를 기획하는 사람이에요. 안에 기능, 뭐 사용자들이 들어와서 하는 시나리오 쓰고 그다음에 UI 어떻게 만들어져서 개발 어떻게 되고 하는 전체적인 것들을 기획하는 IT 서비스 기획자를 일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그런 일을 하면서 밥벌이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게 아예 다른 이제 글씨와는 좀 다른 문과 영역이잖아요. 네, 그래서 네, 네. 어떻게 이제 맨 처음 그럼 뭐가 먼저였던 건가요? 둘 중에? 저는 어렸을 때는 책을 많이 읽는 그냥 약간 소극적인 네. 아이였고 친구들하고 잘 못 사귀고 혼자 책 읽는 아이였고 네. 일기 열심히 쓰는 네. 애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 대학 졸업하고 이제 회사 들어가가지고 좀 뭔가 되게 인생이 공허하고 뭔가 안 맞는다는 느낌이 들면서 소극적인 아이다 보니까 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니까 너무 우울한 거예요. 좀 네. 창피하지만 다 큰 어른인데 막 그때부터 갈팡질팡하면서 우울했던 거예요. 그래서 약간 내가 항상 어디 가서 잘하는 얘기긴 한데 전혀 픽션이 아니고 사실인데 어느 날 지하철역에서 딱 나왔는데 여름이었는데 비가 엄청 왔어요. 그날 퇴근을 하고 오는데 네. 근데 우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비를 맞고 집까지 걸어갔어요. 그냥 비를 맞고 걸어갔는데 너무 내 자신 처량한 거고 왜 나는 비를 맞고 걸어갔나 이러면서 흠뻑 젖어가지고 집에 가서 현관에 탁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아침에 거기 그냥 뭐 노트 같은 거 펼쳐놓고 그냥 출근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다가 썼어요. 사는 게 여름 폭우 속을 우산 없이 걷는 것과 같구나. 나는 쓰고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는 시를 써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진짜로.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샤워하고 제가 문학 동네를 받아보고 있었어요. 대간지를. 네. 그 문학 동네 책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탁 펼쳤는데 광고지는 이게 뻣뻣하니까 거기가 이렇게 쫙 하고 펼쳐지잖아요. 거기에 이제 중앙대에서 하는 야간에 하는 문예창작 전문가 과정이라는 예술대학원에서 하는 자그마한 코스가 있어요. 나는 시를 모르니까 시 잘 읽었던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아, 여기를 가면은 시인을 만날 수 있나? 이러면서 그냥 갔더니 거기 시 쓰는 사람들도 많고 선생님 시인들도 있고 아, 시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면서 이제 만나게 된 거죠. 그렇게 시를 쓴 거예요. 들어보면 사실 전형적인 문과 코스거든요. 그래서 성공적이고 책 많이 읽고 하다가 근데 중간에 이제 갑자기 그 공대가 끼어들었다는 게 그 그냥 이과를 수학을 더 잘하셔서 아, 아니에요. 전 수학 때문에 학교도 되게 낮춰서 아 그래요? 저는 정말 우리 집에 저희 담임 선생님도 아니었는데 그 문학 선생님 있잖아요. 고등학교 네. 문학 선생님이 저희 집에 와서 저희 엄마를 설득을 했어요. 얘는 문과를 가야 되는데 왜 이과를 보내시려고 하냐고. 근데 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어머니가 혼자 우리를 키우다 보니까 일단 문과를 나오면 얘가 밥벌이를 네. 못할 것 같다는 불안감이 항상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못해도 이과를 가면 무슨 과를 가든지 취직이 되니까 이과를 가라. 인생은 네가 원하는 것만 알고 살 수는 없다. 이를 악물고 견뎌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또 말을 네. 잘 들으니까 적극적이니까 견뎌야 하는 같다 하고 견뎠죠. 또 어떻게 일어나시는 건데요? 저는 이게 학교 다닐 때 그 글쓰기랑 전혀 관련이 없었고요. 상도 거의 받아본 적이 없고 그리고 이제 상고를 갔죠. 상고를 가가지고 회계과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졸업하고 회사에서 10년 넘게 일을 해서 전혀 글쓰기와는 관계가 없는데 이제 회사에 들어가면 이렇게 보고서 같은 거 많이 쓰잖아요. 보고서 쓰고 경위서도 쓰고 어쩔 때는 네 뭐 그렇게 쓰는데 그거 쓰면은 우리 과장님 부장님들이 이거는 너무 잘 쓴다 이렇게 쓰는 거죠. 내 것도 써줘마. 보고서 쓸 때도 보고서도 어쨌든 기승전결이 있어야 되니까 그 기획서 쓸 때도 마찬가지고 아 내가 좀 글을 잘 쓰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 어떤 이제 그런 이유들이 생기는데 제가 만약에 그 유웅님 시인처럼 뭐 그런 창작적 가정 뭐 이런 거를 알았다면 대학을 안 갔을 텐데 그때는 제가 열아홉부터 일을 해가지고 전혀 생각이 없던 때라 아 그럼 뭐 글쓰기를 배우려면은 어디를 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없이 그냥 아 뭘 배우려면 대학을 가야 되는구나 이 생각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해세에서 집에서 제일 가까운 문창과 야간을 찾았어요. 네, 그렇게 찾아서 들어가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35살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20살 친구들하고 계속 글을 쓰고 하다 보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잘 됐나? 네. 실을 쓰게 결론이 중간 과정이 어쨌든 다 좋았습니다. 윤석열 씨도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뭐. 구절절이 얘기하자면 그런데 다들 이제 길게 얘기했으니까 저는 대학교 졸업할 무렵부터 얘기를 할게요. 그때 이제 어쨌든 저도 중학교 3학년 때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이제 여러 우여곡절을 겪다가 대학을 들어갔기 때문에 취직을 꼭 해야 했어요. 또 동생들도 있고 그래서 근데 글은 너무 쓰고 싶고 그래서 당시에 그 송진아 작가라고 구성 작가 하다가 드라마로 제맡겨드린 작가가 있어서 아 그럼 글을 쓰면서 먹고 사는데 더 잘 된 사람 있으니까 나도 구성 작가 해봐야겠다 그래서 3학년 겨울방학 때 KBS 아카데미 이제 구성 작가 반을 다니다가 제가 어떻게 하다가 교직이수라는 걸 했거든요 이제 국문과 다니다가 근데 꼭 교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걸 한 거는 아니고 그때는 많이 해서 한 30% 정도 교직이수를 해줬기 때문에 근데 5월 달 되니까 교생실습 나가라고 해서 근데 어쨌든 그동안 사실 연령과 강의 같은 거 총강도 하고 싶고 막 그런데 교직이수 하느라고 정말 교양 수업을 듣고 싶은 걸 많이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까워서 또 교생실습은 또 약간 좀 낭만적이기도 하고 그 아카데미는 그만두지 않고 그냥 짝꿍한테 내가 과제를 보낼 테니까 대신 내달라 하고 이제 제 중학교 시골 중학교 나왔는데 거기 모교로 교생실습을 나갔다가 좀 재밌더라고요. 그때 우리 염려 안 되는 애들이랑 시골 애들이랑 같이 하는 게 재밌어서
KBS 아카데미 돌아가지 않고 이제 그때부터 임용고시 준비해서 네, 그래서 이제 그냥 바로 학교를 갔다가 한 10년 넘게 학교 다니다가 어느 날 네. 어느 날 쉬다가 시를 안 쓰면 다 생략하고 시를 안 쓰면 아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 근데 정말 남들이 들으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순간은 약간 그랬어요. 그래서 네. 뭐 그때 이제 결혼해서 애도 낳고 막 그랬는데 집이고 애들이고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오고 정말 시를 쓸 수 있으면 살 것 같다라는 생각에 저도 만약 그런 거 있었으면 다녔을 텐데 저도 이제 대학원을 갔죠. 아, 나 문학동네가 있어서 다행이야. 계란지를 받아보면 이렇게 문예지를 받아보면 이런 지점이 있죠. 있죠. 네. 뭐 이제 다들 이제 비슷한 것 같아요. 작가들이 거의 다 이제 뭐 그런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아, 이 글을 써야겠다, 뭐 앞으로 글을 쓰고 살아야겠다 하는 그 순간이 있는데 그게 다 뭐 언제인지가 다르고 뭐 어떤 순간인지가 다른 거지. 뭐 그냥 뭐 그걸 한번 써볼까 해서 쓰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세 분 다 이제 결론이 좋았던 걸로.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시 쓸 시간이 있으신가요? 뭐 병행하면서 어떤 힘든 점이나 이런 게 없으신가요? 침묵 시간. 사무실에서 시 쓰시는 분. 사무실에서. 네? 제가요? 제가 사무실에서 무슨 시를 써요? 사무실에서 시를 쓰고 저한테 톡으로 보내주시기. 여보세요. 이런 이야기 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해도 되나요? 이거는 편집해야 돼요. 첫 번째 독자예요. 편집을 나와 잘해주실 것 같아요. 네. 시는 뭐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그 최백규 시인이 그렇게 틈날 때 시를 쓴다는 이 생각이 되게 놀라운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시간이 좀 자투리 시간이 남거나 이러면 네. 빨리 뭘 해볼 뭐 캔디 크러쉬 사가 제가 하는데 그거 네. 해야지 막 이런 생각하고 시 따위는 생각도 안 하는데 네, 거짓말 아니 진짜 깨기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청탁이 들어올 때 마감이 다 될 때 그때 조금 많이 쓰는 편이고 저는 정말로 다작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저는 시 쓰는 저의 스타일은 그런 것 같아요. 딱 쓰고 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배울 때도 태국 계속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걸 잘 못해요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 제가 아까 이용희 시인이 이제 사무실에서 했을 때 보내줬다고 한 거는 갑자기 무엇인가가 딱 이렇게 들이칠 때 막 이렇게 카톡으로 네. 이렇게 써요. 그래서 보내주거든요. 어쩌냐고. 그렇게 쓰는 편이라 그리고 잘 태국을 잘 안 하는 편. 엄청 빨리 쓰시네요. 천재예요. 아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어떤 틈이 있을 때 시를 쓰는 것보다는 어떤 무엇인가가 뭐 이렇게 딱 있을 때 왔을 때 조금 쓰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도 잘 오시나 봐요 그 돈이. 아니요 잘 안 오니까 다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시집을 한 권 묶으면 다른 시인들은 시집을 엮으면 거기서 뭐 반 이상의 시들은 덜어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시집을 한 번 한 권 엮으면 그 다음 그 남아 있는 시가 거의 없을 정도로 예, 그렇게. 다작이 아닌 소작으로 네. 시를 쓰는 편이라 이렇게 이제 요새 이제 최백규 시인도 그렇고 최진 시인도 그렇고 이제 다른 김현 시인 같은 분도 그렇더라고요. 틈 딱 나면은 시를 그렇죠. 이렇게 네. 쓰고 그러는데 저는 그게 되게 부럽기는 하는데 제가 그렇게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시간에 제가 저는 쉬든가. 천재형 시인. 아유 천재는 아니고 귀찮은 거지. 귀찮은데 직관력이 엄청 좋으니까 그렇죠.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순간 집중. 화가 많아서 그런 거죠. 화가 많아서. 아니 그러면 계속 짓으려면은 진짜 계속 다녀야 돼. 계속 화를 내. 화가 나서. 화가 나서. 분노의 원천을 잃으면 안 되잖아. 네 알겠습니다. 계속 다니는 거 참고하겠습니다. 최세훈 시인님. 저는 요즘은 뭐 그만큼은 아닌데 처음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를 쓸 때는 제가 이제 직장 다니면서 좀 한 10년 넘게 다니면서 익숙해진 것도 있고 그러지 아니면 이제 막상 시를 대학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시를 이제 주변에 다 얘기해 놓고 시 쓴다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아예 대놓고 쓸 수 있게 돼서 그게 좋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수업하다가 제가 언제 한번 수업을 하는데 머릿속 한쪽으로 제가 시를 쓰고 있는 그 무렵에 쓰고 있는 시의 이미지를 계속 굴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제가 스스로도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 전 반대예요. 되게 오래 써요. 어떤 건 1년 동안 썼던 시도 있고요. 1년. 네, 그러니까 다른 시를 쓰면서 그 시 하나를 그러니까 내 한쪽을 조금 남겨놓고 그 시 하나가 1년을 돌아갔던 것 같기도 하고 계속 태우고 저는 태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남들보다 내리 더 쓰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한 번에 한 편을 쓰기보다 여러 편을 돌리기도 하고 리스킹이야. 그러니까 컴퓨터 아니 아니에요. 아. 그리고 이제 시간이 조금 나는 그래도 좀 교사라는 지금 시험 기간도 있고 네. 방학도 있고 네. 그러면 약간 틈이 났을 때 머릿속으로 굴리던 거 이제 앉아갖고 노트북으로 적을 때 좀 희열 같은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앉아서 그렇죠. 이렇게 막 이렇게 모아갖고 막 정리하는 거. 구현될 때? 네. 좋습니다. 어떻게 용희 선생님은? 전 듣다 보니 딱 네. 중간인가? 저는 일단 종이에 한번 쓴 거는 태고 뭐 한 번 정도 하려나? 종이에 일단 옮긴 거에 대해서 수정을 많이 안 하는데 네. 종이로 내려올 때까지 일과 좀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속에서 마음속에서 요만한 먼지를 돌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이리 굴렸다 저리 굴렸다 이리 굴렸다 하면서 걔를 가지고 계속 놀죠. 근데 내가 시를 쓰고 있다, 그러니까 시를 계속 생각한다 이런 감각으로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뭔가를 계속 뭔가 불편한 뭔가를 끌고 지지 끌고 가다 보면 걔가 어느 순간 언어를 잊고 또 언어를 잊고 언어를 입어서 속에서 이만큼 커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꽃이 이제 시방이 탁 터지면서 민들레 훈시를 날아가듯이 너 멋있게 포장했나? 어쨌든 딱 그때 만들어졌을 때 종이에 딱 내려놓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 지금 들으면서 좀 깜짝 놀란 게 저는 시를 머릿속으로 계속 굴린다고 그랬는데 네. 여기서 이용 시인이 마음속으로 굴린다고 하는 게 뭔가 저를 좀 땅 때리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이용일 씨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시적인 표현을 되게 스스럼 없이 막 일상하셨다. 그러니까 일상에 그래서 김양신이 나더러 한번 그때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한 적 있어요. 누나 다 좋은데 좀 낯간지러운 것 같아. 대놓고 그렇게 말했다고? 현이 김현신하고 저하고는 뭐 세월도 오래되고 했으니까 그 정도의 직언은 해줄 수 있는 사이에 직언 네. 다들 또 어떻게든 다들 또 쓰고 계시는 분 시간이 어떻게 됐든지 사실 머릿속으로 굴리고 마음속으로 굴리고 뭐 중간에 이렇게 분노가 분노를 굴리고 하는 네네. 것도 다 사실 짬을 내는 거와 비슷한 결인 것 같아요. 뭐 시간 잠깐 날 때 이렇게 어쓰는 것과 사실 그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다들 또 열심히들 살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니 네. 책을 계신이 너무 정리 되게 잘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혼자가 이게 좀 거예요. 잘해 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짧은 이제 질문 하나 하고 또 시를 또 한 편 또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건 저의 개인적인 그냥 궁금증인데 이거 제가 여기 온다고 하니까 제가 또 가장 친한 친구가 궁금한 점을 또 물어봤거든요. 그 친구도 이제 글 쓰는 친구인데 어디 가셨을 때 이제 본인 소개를 어떻게 하시는지 뭐 예를 들어 뭐 저는 뭐 고등학교 교사인데 이렇게 하는지 아니면 시 쓰는 누군데 이렇게 하는지 저는 완전 분리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교사라는 직업을 네. 드러내는 곳에서는 교사. 저는 완전 분리된 것. 딱 여기서는 교사 얘기할 곳이면 교사라고만 얘기하고 시라고 하면 시라고만 얘기하고. 근데 며칠 전에 네. 이제 제 짝꿍 쌤이 올해 처음 같이 근무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출근하면서. 주말에 도서관 갔는데 제 시집이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시를 쓴다고 제가 말을 했거든요. 근데 네. 감이 전혀 없어. 저도 좀 당황하고 맨날 애들 때문에 막 시달려 서로가 애들 뒷담화도 하고 제 바닥을 다 드러내고 하는데 갑자기 시 얘기를 딱 하니까 그 사람하고 저거 좀 다른 사람이라고.
여기서의 저는 그 사람은 완전 다른 사람이라고 아, 이전 주시라고 직장에서는 거의 그냥 교사로만 또 이제 또 이런 자리 오면 시인으로 그래서 약간 좀 아 이게 내 제 안에서의 불화라고 해야 되나 이게 좀 파악하는 게 좀 쉽지가 않아서 좀 그런 게 좀 힘들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시 쓰는 거는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다가 이제 시 쓰는 몸을 만들 때 혹은 또 다시 직장으로 돌아갈 때 방학 끝나고 학교 돌아갈 때 좀 힘들고 네, 퇴근하고 집에 와서 책상에 앉을 때 좀 힘들고 뭐 그 바뀌는 그 시간이 좀 힘든 것 같아요. 저는 임순무 시인하고 조금 다른데 네. 저는 시를 그냥 제가 경험하고 제가 바라보고 느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를 쓰거든요. 네. 그래서 전혀 분리가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아까도 막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면 막 시 쓴다고 하는 것들이 어쨌든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거나 뭐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이렇게 좀 상상력이 발동하는 편인 것 같아가지고 분리는 안 되는데 밖에 나가서는 저도 조금 시인이라는 것을 내세우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저는 그냥 유연아입니다 이렇게 하지 뭐 시 쓰는 누구입니다 아니면 어디 다니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이름 세자만 딱 얘기 멋있어. 네, 얘기. 이름 세자. 네. 이름 석자인데 세자라고 했네요. 아, 네. 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조금 분리되지 않은 삶과 시가 분리되지는 않는데 밖에 나가서는 철저히 그 저를 뭐 회사원도 아니고 그냥 시인도 아니고 그냥 유연아로서 소개하는 것 같아요. 예, 시 얘기도 잘 안 하는 것 같고. 네. 제일 궁금하죠. 아니 그냥 근데 저는 원래 사람을 잘 안 만나서 좋아하는 애초에 안 만나면 됐다. 만나는 사람은 네. 다 아는 사람을 굳이 소개할 새로운 사람을 만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버텨요. 누군가가 소개해 줄 때까지 예, 제가 제 입으로 뭐 누구입니다 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하다고 해야 되나? 이상한 건가? 근데 이것도 딱 중간 포지션인데 저는 어떤가요 분리 그 시를 쓰는 몸이라는 느낌은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을 할 적에 집중하는 거하고 시를 쓸 때 집중하는 게 조금 다른데 가끔 회사에서 제가 하는 일은 업무 시간에 잠깐 공백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시를 쓸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보면 약간 몸이 약간 잘 안 들리고 잘 안 보이고 살짝 진공 상태 같은데 들어간 형태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감각 자체는 살짝 가둬진 느낌에서 진공에 들어갔다 쑥 나오는 형태로 시를 쓰기는 하는데 제 시의 느낌을 생각을 해보면 저는 모든 게 다 지나가고 나서 남은 자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 퇴근하면서 진짜 시를 많이 쓰는 편인데 그 업무를 하고 나서 하루 종일 지냈던 그 피로감이 싹 빠져나가는 그 자리에서 그 빠져나간 자리를 보면서 시를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성 있는 시를 잘 못 쓰는 이유가 현장 안에 있을 땐 그게 저한테 너무 실감이 강해서 시를 쓸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저도 약간 제 생활, 어쨌든 저는 시인이 뭐냐라고 누가 나한테 물어본다면 그냥 자기 표현을 시로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시인 아닐까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자기 표현을 그림으로 하는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겠죠? 그래서 느꼈던 거, 살아왔던 거, 생각하는 거, 지금 감정 이런 것들을 시로 쓰는 사람들이니까 어쨌든 내 살아가는 거랑 시랑 분리는 안 되는데 저는 그 현장 안에 있을 때는 너무 저한테는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빠져나갔을 때 회고하는 것처럼 늙은이처럼 이렇게 피부에서 이 잡는 네. 느낌처럼 이렇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아니 표현력이 저랑 완전 차이 나네요. 다시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친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답변 감사드리고요. 아, 이제 이렇게 뭐 시인으로서의 삶과 뭐 직장인으로서의 삶 여러 가지 다 들어봤는데 그런 걸 듣다 보니까 또 그 안에서 나온 시들이 어떤지 또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시를 또 한 편씩 들어보고 다시 진행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은승유 제님부터 어떤 시 읽어주실까요? 네, 제가 오늘 갖고 온 시들이 다 직원 근무 네. 근무라는 제목의 시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근무 울타리를 지날 때 나도 모르게 쥐었던 손을 놓았다. 나팔꽃의 형태를 따라한 것이다. 오므렸다가 폈다가 안에 든 것이 뭔지 모르면서 그랬다. 살아있다면 뛰어다녔을 것이고 뛰어다니면 어지럽고 뛰어다니면 시끄러우니까 쉬는 시간인가 보다 그러면서 붓 같은 걸로 살살 털어주면서 붓을 갖다 놓으면서 문을 닫고 나왔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창백한 도감이었는지도 모른다. 물가에 앉아서 생각에 빠져서 종이에 싸갖고 온 것을 풀어보다가 아무것도 없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주머니에 넣어오다니 내일은 그러지 말아야지 다짐하며 천천히 일어날 때 쏟아지는 빛의 한가운데였다. 물감이 마르는 동안이라고 했는데 아직 거기 남아서 꿈틀대고 있었다. 여전히 내가 뭔가 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 발가락의 여행. 멀리 있는 것들을 생각한다. 가령 바다, 적도, 남도육성, 자궁, 암흑, 카프카의 벽, 동주의 벽, 당신. 그리고 당신, 당신이 유배된 아주 먼 계절. 다른 행성의 겨울을 걷고 있는 발가락을 생각한다. 지표면에 끝없이 남기며 화석이 되어가는 10개의 다른 지문을. 너무 멀어서 닿지 않는 것들을 앙상한 뼈를 맞추듯 무감하게 생각한다. 여행, 심장, 맨 처음의 잎사귀, 자정의 1분, 기억이라는 근육. 나는 모르는 머나먼 도보를 신경과 힘줄의 연계를 기계적으로 숙명적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10개의 발가락을 안부도 위로도 물을 수 없는 나는 떠나고 머나먼 그 모든 것 위로 꿈틀거리는 발가락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기록이여 초록의 그늘 화안의 장미 그림자 속 따뜻한 물 한 모금을 넘기면 가슴 어딘가에 자취 없이 사라지는 그런 것 흔적 없는 것들을 생각한다 가령 한밤중의 그림자 심해의 햇빛 계단 밑의 유령 감은 당신의 눈동자 속 그리고 외로운 발가락 기타 등등과 함께 춤을 날개를 펼치지 않아도 날 수 있죠. 회전을 할 때마다 곱게 뻗은 다리가 붕 트기 시작하죠. 조명이 비추지 않았죠. 늘 살짝 비껴가는 걸요. 가끔 주인공의 사돈의 팔촌의 팔촌으로 춤을 추기도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관심 가지고 쳐다보지 않아요. 낭만적인 밤에 그녀는 우리를 위해 날았죠. 그녀는 주로 이름 없는 바람이거나 아무나 고양이이거나 그 밖에 백조이거나 그녀는 땅을 딛고 있을 때가 더 아름다웠어요. 사람들은 궁금해하죠. 왜 땅에 발을 딛지 않는 거니? 내 발바닥은 찬란한 허공을 좋아하나 봐요. 그녀는 낭만적인 대답을 했죠. 그녀는 웃어요. 화장을 진하게 한 탓인지 눈동자에서 땀이 흐를 때도 있죠. 나도 그래요, 나도. 이름 없는 아무나 회사원이고 그 밖에 여러분이니까요. 난 그녀를 위해 표를 사죠. 그녀는 기타 등등 그 밖에 여러분을 위해 춤을 추죠. 황홀하고 아름다운 두 발을 날개처럼 곱게 뻗어 하늘로 오르죠.
그녀의 조명은 바로 우리들인 거죠. 나의 주인공은 바로 그녀인 거죠. 요정이 되어 화려한 허공에서 춤을 추는 거죠. 나도 그녀와 함께 춤을 추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세 편의 시를 듣고 돌아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일이 많다 하더라도 시 관련 일들을 하기 마련, 이런 뭐 사회를 본다 하더라도 이런 낭독회 사회를 본다 했지, 뭐 어디 뭐 수업을 한다 하더라도 시 수업을 한다 했지, 뭐 이렇게 되는데, 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시를 쓰는 삶과 직업인으로서의 삶이 좀 분리되어 있다는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렇다 보니까 거기서 또 얻는 것들도 많이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시에서 얻는 것과 뭐 직업에서 얻는 것 이런 것들이. 그래서 직업에서 얻는 것, 욕 이런 거. 그래서 뭐 각각의 분야에서 어떤 느끼는 뭐 안 좋은 부분이 꽤 있다 하더라도 어떤 보람이나 성취의 순간 같은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뭐 직업을 고민하고 있다 할지, 뭐 그래서 뭐 그런 직업을 한번 가져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뭐 독자, 작가 되고 싶다 할지, 아니면 그 직업을 갖고 싶다 할지. 그래서 뭐 이 직업 선택까지 진짜 잘했다. 네? 이런 직업을 추천해 주고 싶다 하는 그런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유연하신 직업은 좀 부럽거든요. 아. 뭔가 어떤 메시지를 담아서 이렇게 기획을 하고, 뭐 어쨌든 그래도 내가 꿈꾸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네? 그럼 과정에서 기획이잖아요. 그래서 아니요. 그거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 제가 이제 하는 이제 기획을 중심으로 어떤 이제 문화 쪽의 일들을 기획하고 뭐 진행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일은 재밌어요, 사실은. 재밌고, 그리고 어디 기관에 소속돼가지고, 어디 회사에 소속돼가지고 일을 하면은, 조금 요령만 피우면 제가 원하는 어떤 기획의 방향대로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월급도 나와요. 예,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예. 그래서 저는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이 어쨌든 그 기획의 일이지만 조금 특화된 기획의 일인 것 같아요. 분야가 조금 특별한 분야이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런 기획 쪽을 만약에 선택을 하신다고 한다면 조금 두루두루 경험을 해보실 때, 근데 뭐 이제 여기도 미술관이기는 하지만, 여기도 보면은 전시장에서도 기획자가 있고, 공연장에서도 기획자가 있고, 뭐, 다른 곳에서도 다 기획자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두루두루 경험을 하시면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어떤 특정한 분야의 기획을 조금 해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좀 추천을 드린다고 한다면 조금 애를 쓰셔가지고 좀 기관으로 들어가서 그 일을 좀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걸 좀 이렇게 경험을 한 다음에 나와서 스스로의 독립적인 기획자로서의 역할을 하면은 저는 충분히 재밌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저도 한 10년, 20년 전에는 그냥 떼부자가 돼가지고 진짜 막 돈 펑펑 쓰면서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었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 혹시 작가들 밥 사주는 일 아니었어? 저 꿈이 그거였어요. 낙원이신다고 하셨어요. 네, 저의 꿈이 뭐였냐면 그 돈을 좀 많이 벌어가지고 예술가들에게 그냥 펑펑 돈 쓰는 그게 꿈이었어요. 사실은 재단 하나 만들어가지고 펑펑 주는 만드시다 저도 그거 하세요. 네, 그거였는데 그 꿈이 되지는 않겠지만, 그 기획 일을 조금 오래 하다 보니 이 일은 조금 뭐 하나를 버리면, 그러니까 뭐 가지고 싶은 거, 그 커다란 거 그거 하나를 버리면 나머지 부분에서 즐거움이 자꾸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회사에 막 뭐 주저리 막 불평불만 많고 막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일을 하는 것들은 사실은 겨우겨우 하는 것도 있지만, 사직서를 가방 속에 넣고 다니고 있기는 하지만,
계속 할 수 있는 것들은 어쨌든 이 일에 대한 저의 가능성을 좀 보기 때문에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일 절대 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 이 일에 관심이 있으면 그 일에 관심이 있는 걸 좀 찾아보는 그런 경험을 조금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러나 이런 일을 할 때는 뭘 하나를 좀 버리셨으면 좋겠다. 이런 꼰대의 조언을 좀 드립니다. 네. 교사 되고 싶어 하는 학생도 굉장히 많고 이럴 텐데. 네.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올해 24년째 근무하고 있는데. 네. 아, 이제 바로 그냥 대학 졸업과 동시에 이제. 네. 근데 사실 거짓말이 아니라 학교 가는 게 늘 즐거웠거든요. 네. 괜찮았어요. 네. 그래서 올해는 너무 힘들어서 작년에 쉬어서 힘든 건지 아니면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근데 아직도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 적응을 못하고, 제가 2학년 가르치고 있는데 아직도 고등학생 사회화가 안 됐다고 저희끼리 막 이제 말을 하는데 그래서 올해는 좀 힘드네. 올해는 고3은 지금 너무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아, 얘들아 미안해. 그말 아마 안 하긴 했었는데 아까. 나도 힘들지. 근데 나도 힘들어. 요즘 힘들어요 올해는. 그렇지만 그 전까지는 학교 가는 게 즐거웠어요. 어쨌든 애들 만나서. 중간에 이제 예전에 호텔리어 하다 들어오신 분들도 있었고 대기업 다니다가 들어오신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애들 때문에 막 힘들어하면 그래도 여기가 가장 낫다. 애들은 그래도 순수하지 않냐. 어른들과 부딪히면서 사는 거하고 여기는 좀 차원이 다르다. 뭐 이런 말도 이제 하는 거 보면 좋지 않을까요? 방학도 있고. 네. 그치. 방학 때도 얼굴 나오죠. 네. 네. 근데 방학 없으면 교사들은 다 병원 가야 될 거예요. 그렇지. 맞아요. 선생님들한테도 방학인 거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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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뭐 IT 뭐 어려운 힘든 업종이라고 좀 많이 나 있잖아요. 지금 뭐 약간 노동환경 개선돼서 그나마 그렇다고 해도 얼마 전에도 철야했었고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시스템 오픈된 시점에는 밤에 사람들 자고 있을 적에 저희는 작업을 해서 릴리즈 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휴대폰으로 앱 쓰시지만 뭐 로딩을 다 잘 안 되거나 버튼 눌렀는데 오르나고 하면은 여기가 꺼지면서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는 오류 없이 빨리 되게 모든 기능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헤매지 않게 막 이런 거를 다 하다 보면은 지치고 힘든 작업이기는 해요. 근데 이 작업을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많이 만났어요 회사에서. 저는 그 힘들지만 이게 재밌어요 하는 친구들은 이게 잘 맞는 거죠. 근데 저는 사실은 좀 세상에 이렇게 많은 서비스들이 있는데 또 만들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만들고 있기는 해요 항상. 근데 저한테 고마운 월급을 주시고 그리고 저는 일을 하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경제적인 어떤 약간의 여유가 막 엄청 여유 있지는 못하지만 약간의 여유가 있어야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조금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되게 현실적인 일이라서 그러니까 뭔가 되게 큰 부를 쌓는 거는 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힘들 거예요. 근데 이제 시라고 하는 거는 정말 예쁘고 아름답지만 무용한 물건이기 때문에 이 무용한 물건과 제가 잘 지낼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들려면 내가 외부에서 조금 저한테는 여유를 만들 수 있는 자금이 필요한 거고 그거를 내가 재밌게 할 수 있는 조금이나마 적성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부분들로 하면은 좀 덜 괴로울 것 같고. 저는 사실 지금도 일 시작한 지 근 경력이 한 17년, 18년 이렇게 되긴 하지만 아직도 힘들어요. 아직도 힘들고 가끔은 너무너무 괴로울 때가 있는데 그런데 그 괴로움이 저한테 뭔가 주는 것들이 있어요. 배우는 게 있어요.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의 어떤 것들 그다음에 어떤 일에 상황에 딱 빠졌을 적에 인간들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작품을 읽지 않아도 그 생활에서 인간을 읽어내는 거잖아요. 결국은 문학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일이기 때문에
거기서 얻어지는 내가 알게 모르게 배우는 것들이 내 시에도 나오고 다른 작품들을 읽을 적에 내가 좀 더 잘 읽을 수 있게 하는 힘이 되고 전 되게 협소하게 사는 사람이라 저한테는 일하고 육아원 가서 육아하고 책 읽고 시 쓰고 밖에 없어요. 제 인생은 그러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한 부분인 거죠. 싫어하지만 같이 가는 소중한 사람 사람? 아니 소중한 것 그런 거죠. 징글징글한 남편으로 경험해보진 네. 않았지만 제 친구가 또 게임 회사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잘 안 돼. 매일 또 밤새고 이런다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세 분 다 정말 어려운 어려운 일 잘 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포장을 할 수가 없어요. 포장을 다 해보려고 했는데 네. 부러져 버렸어요. 네. 지금. 아, 그, 정말 제가 뭐라 집에서 이 시스는 제가 뭐라 해드릴 말씀이었고. 앞으로도 열심히 잘 이제 일해주시면서 좋은 시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 그러면은 이제 많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네. 마지막으로 이제 지한 팬씨 들어보고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마지막으로 준비하신 시들을 영희 선생님부터 한번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팩토리 펄럭이는 것들은 모두 정수리에 매달아 유리 안은 환하고 가느다란 여러 개의 다리로 꼭 붙은 검정처럼 내 안에는 무늬들만 가득하다. 나는 손가락으로 글씨를 읽는다. 연기나는 심장은 찰컥찰컥 부적격 판정을 받은 불량품들이 컨베이어 벨트에 실려 재조립 공정 과정으로 후송된다. 뜨거운 것들은 모두 허공으로 흩어져 용광로처럼 사람들을 삼켰다. 밤이면 그림자를 뱉어내는 내 머리 위로 24시간 흔들리는 백기 쉬지 않고 움직이는 심장에 연결된 컨베이어 벨트로 표준 인증 마크가 새겨진 감정들이 대량 생산 중 그중 하나를 집어 양 귀에 걸자 하루 종일 하악이 광배처럼 덜렁거린다. 회사 다니는 엄마, 엄마의 일기장 1. 휴대폰 진동이 울리면 심장이 벌렁벌렁, 책상 위 서류들이 벌레처럼 스멀스멀. 엄마, 준비물 사야 해. 전화를 받을 땐 꼭 회의 시간이 가까워 오고, 엄마 몇 시에 들어올 거야? 전화를 받을 땐 꼭 부장님이 불려 달려가야 하는 이상한 하루. 할 얘기도 없다면서 5분 간격으로 전화를 하는 아이. 시도 때도 없이 문자 알람이 깜빡거리는 하루. 직원들과 회의하는 동안, 회사 전화 붙들고 쉼 쉴 틈 없이 일하는 동안, 답장도 못 해주고 일하다 문득 돌아본 회사 유리창. 눈물처럼 비가 내리네. 우리 딸 우산도 없이 집에 갔겠네. 수줍어 친구들에게 우산 같이 쓰자는 말도 못하고 비 맞으며 집에 갔겠네. 말없는 우리 딸 터벅터벅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씩씩한 척하며 집에 갔겠네. 달라붙고 끈적끈적한 교복 신경 안 쓴다는 표정으로 우리 딸 씩씩하게 집에 갔겠네. 엄마 퇴근에 신발 벗는 소리가 들리면 그제야 입을 뒤집어 쓰고 소낙비처럼 울겠네. 아. 아. 아, 네. 생활윤리 의자가 29개라서 30번째 나는 의자를 갖고 오는 사람이 되기로 했지. 뭐든 되기로 하면 되는 거지. 의자에 앉아서 생각하다가 의자에 앉아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다. 너는 여기에 없는 사람처럼 구는구나. 그럴 거면 뭐하러 여기 있는 거야? 이런 말을 듣고 나면 손을 쓸 수 없다. 내가 바닥에서 주운 연필만 해도 30개가 넘는다. 뾰족한 걸 많이 갖고 있으면 나누고 싶고 다른 애가 되어 일어날 땐 손에 뭐가 묻어있다. 바닥을 짚었을 뿐이라고 두 손을 허벅지에 문지르면
내가 무릎을 펴는 사람이라서 다행이다. 여기 있으려면 여기 있어야지. 100번, 1000번 맞는 말이다. 나는 여기 있으려고 그랬던 거다. 그러니까 화내지 마요. 화가 날 땐 많은 색깔을 갖고 있는 거랬다. 잘 어울린다는 건 원피스와 양말과 운동화. 내일의 조합을 생각하면 막 웃음이 나와 하루를 더 살 수 있을 것 같다. 네, 이렇게 마지막 시까지 듣고 맞습니다. 이렇게 세 분이랑 같이 정신없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새 마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만남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기회로라도 마주할 수 있어서 아주 반갑고 좋았습니다. 오늘 뭐 다들 어떠셨나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는 외출을 해서 좋았고 이렇게 다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좋았고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좀 죄송한데 근데 좋았어요. 여기 이것도 너무 예쁘고 네. 야근하면서 우린 야근하는 걸까요 지금? 전시도 못 보고 야근하는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야근하시는 분이 이거 영상으로 나중에 나온다고 했으니까 야근하시는 분이 영상을 보신다면 그것이 시간 됐든 뭐 노래가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잠깐 한 소리 그러니까 2021년 문학주간 작가 스테이지 DP에서 이렇게 진행하게 보았는데요. 미술 작품도 오늘 너무 오랜만에 사실 코로나라서 평소에 미술관 자주 갔는데 잘 못 가게 됐거든요. 근데 오늘 이런 기회에 되게 좋은 작품들 함께 굉장히 좋았고 오늘 이렇게 DP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행사는 DP 기획 지원 프로그램 피는 그림을 걸었다 라고 하는 행사인데요. 동일한 창작물이 다양한 미디어로 전조하는 방법을 조명하는 기획입니다. 오프라인에서는 낙원악기상가 4층 417호 DP 공간에서 10월 6일까지 전시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10월 6일인데요? 11월 6일입니다. 지금 한 시간 넘게 얘기하다 보니까 조명 때문에 잠깐 혼동했네요. 네. 11월 6일.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이 시청자분들 한 번 더 생각하실 거예요. 11월 6일이구나. 11월 6일까지 맞습니다. 남독회가 되게 잘 어울리는 공간에서 되게 재밌게 했고 우리는 체육 교실이 진짜 뛰어난 사회자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낀다. 네 분이 덕분에 또 다른 관계자 여러분도 잘 도와주셔가지고 잘 마친 것 같고 또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이제 마스크 벗고 이런 미술 작품 전시회도 갖고 남북회도 갖고 직접 더 많은 분들이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을 빨리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은 시간 좋은 자리였고요. 저는 지금까지 진행을 맡은 초백규였습니다. 앞으로 이 오신 분들은 네, 지인분과 DP에도 더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더 좋은 시간 가질 수 있는 자리에서 마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